저는 한솔케미칼 본사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업무하고 있는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화학본부 영업 1팀에서 하이드로를 수출하고 있는 최미란이라고 합니다. 다시 면접보는 것 같아요. 나는 B2B 영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소재 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용 과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2차전지까지 굉장히 소재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회사야.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붙고 나니까 다들 주가 얘기 정신이 없더라고. 성장성이 정말 좋고 포트폴리오가 가히 확신을 가질만하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나는 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활용했어. 면접 준비를 할 때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나 혼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상 질문이나 어떤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구나 동기나 선후배 활용해서 면접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면접 준비하는 친구한테 팁을 준다면 요새 뭐 뉴스나 한솔케미칼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 거고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의 요새 관심사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파악을 많이 하고 있으면 면접장 가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강점이나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면접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어차피 면접장 가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준비 못한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되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직자 선배를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회사가 약간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구매팀에 대한 이해다라고 그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사람이 겉핥기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더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때 참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게 질문 자체는 심플한 게 본인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냐 거기서 나는 사실 그때 당시에 회사가 해외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한테도 만약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모르는 아이가 그 패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 팩이라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어차피 그렇게 크게 기대를 엄청 많이 하지 않잖아요. 신입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다 보니까 그냥 동아리나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사람들 만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경제를 전공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배웠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런 그래프들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때 배웠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저는 수출을 하고 있어서 뭐 환율이나 많은 세계의 그런 이슈들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내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회사에 와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 나도 경제학과 출신이긴 한데 인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연구직이라든지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쪽 관련된 지식, 그쪽 관련된 경험, 연구 경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 외적인 항목들, 나같이 인사업무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영업업무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 쪽은 본인의 역량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전공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경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 입사한 그런 케이스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과거 코로나가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오크밸리라는 장소에 다들 모여서 2주간 합숙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추억이 되는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 그렇게 이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한 2023년 정도?
2024년이나? 지금 감마까지 변이 나왔다고 하니까. 실수했던 거는 회사에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 네, 한솔케미칼 최미라입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한솔케미칼 정밀화학 영업본부 영업1팀 신입사원 최미라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과장님이 미란씨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이러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솔케미칼 최미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뭐 재미있었던 실수 같고. 신입사원 때 가장 기억나는 실수라기보다 에피소드인데 리크루팅 활동을 다른 학교들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뭐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활동이 참석했던 구직자들한테는 뭔가 영향을 주고 잘 몰랐는데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였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게 된 그런 게 엄청 보람차고 성취감 같은 걸 느꼈던 좋은 기억이었던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고객사랑 수량이나 단가에 대해서 협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물건을 갖다 주죠. 그럼 물건을 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대응을 하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제가 하는 업무는 이겁니다. 채용이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찾아서 우리 회사랑 맞는 인재가 어떤 인재고 어떻게 하면 잘 모집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잘 다닐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나 승격 내지는 재반 활동들 실무하고 있고 더 연차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기획이나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제도를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의료적인 부분에서 저희 회사가 되게 복지가 좋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막 아프지가 않아요 어디가. 근데 실비 지원은 되게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의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는 성과금이랍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커가고 있으니까 연말에 두둑한 인센티브 얼마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친구나 동료,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렇게까지도 받아?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한 번씩 터져주는 인센티브 덕분에 가장 큰 복지가 아니었을까.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조직도 커지고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에 따라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적인 부분은 항상 인사팀에서 잘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사팀에서 잘 챙겨주지 않을까 전 정말 많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회사가 계속 커가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보고 같이 개인적인 역량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한솔케미칼 지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빨리 오시래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타세요. 어떡해요. 오기 전에 맥주라도 한잔 할걸.